아, 여기 또 없는 팔이 있네. 아, 똑같은 건가? 야, 쌀 씻는 소리까지 들린다. 니 비치 발리보 하자고 왔는데 솔직히 저거 때문에 오자는 거 아니었지 처음에? 전 진짜 못 봤지. 저 위험한 자세들은, 저 독특한 저 그러게. 자세들은 무엇인고? 여마침 열고 있는 요가 교실. 호기심 많은 근수는 은근슬쩍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요가 수업에 동참해본다. 원래 요가는 이런 게 다 해줘야 돼. 고전하는 근수 옆에 자리를 잡는 태영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뻣뻣한 두 남자에겐 그야말로 벌칙 같은 시간. 아, 여기 또 없는 팔이 있네. 아, 똑같은 건가? 이젠 오른손 왼손도 헷갈리고 몇 동작 따라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찬다. 두 분도 이따가 허벅지 끊으실까? 아니, 다리 좀 펴주세요. 다리 좀 펴주세요. 들어가시자 이제. 형이 너무 다 했다 오늘. 오늘 거 다 했다. 요가 10분에 눈앞이 뱅글뱅글. 이럴 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상책. 그러게 무리한다 했어. 이 만년설이 있는 곳이다 보니 밤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몸이 살살살살 춥다. 아, 이 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추워. 이럴 땐 뭐가 땡기는 어때요? 뜨끈한 국물. 어딘 국물이 땡기자. 어? 그냥 뜨끈했으면 좋겠어. 좀 사람은 어딘가 공탕 설렁탕 좋아하니까. 그거는 이 현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 저녁은 이제 얼마 남았지만서도 오늘 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년설을 녹일 만큼이나 뜨끈뜨끈한 국물을 형이 준비했다. 뭐 사오셨는데요? 기가 막히다. 님 오늘 진짜 먹일래? 저한테 진짜 뭔데? 군수가 얘기한 뜨끈뜨끈한 국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정말 기대된다. 앉아. 여기 펜션이거든. 펜션 가면 뭐가 있노? 펜션 가면? 응. 펜션 가면 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뭐 이런 조리 기구가 있어. 있잖아. 어? 그건 뭐야?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다. 뭔데? 오, 쌌어. 근데 이거 끝났다. 냄비가 없다. 뭐라도 치사로 다니는 거야. 네가 생각 없나 없나. 시작부터 뭔가 좀 불안한데? 뭐라? 제 생각에 버너랑 이게 코펠 들고 와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형 그건 챙겨 오셨습니까? 어이 펜션이니까 뭐 당연히 다 있는 줄 알았지. 그건 안 챙겨 오셨어요. 치사 도구가 없다. 치사하게.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쳐놨으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이가 없으면 임무. 일단 밥의 운명은 전자레인지로 넘어갔다. 커피를 마시려나 했더니 라면 스프를 넣는 근수.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커피 포트가 라면 포트가 되는 순간이다. 밥은 좀 있어야 되고. 커피 포드기에 제대로 완성되긴 한 건가? 라면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진짜 면 프레스라고. 이제 콧물이 좀 맞은 맛이죠. 와, 아, 눈이 높는데. 분이 좋아하시면 이제 분이 필요해. 에스프레소. 아, 감사합니다. 건더기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고양이 맛이 나지. 일단 라면은 성공작. 이제 밥을 확인해 보는데. 고양이. 고양이. 봐봐라. 정말 딱딱하고 꼬들꼬들하고 윤기 없으며. 야, 쌀 씻는 소리까지 들린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야, 미안하다. 야.
오늘도 평범치 않은 추억을 다하며 이시클 호수에서의 밤이 깊어간다.